다음은 열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형태로 있는 에너지량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단위로는 킬로칼로리와 BTU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1킬로칼로리란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1킬로칼로리라고 정의를 합니다. 자, 우리 책에서는 1킬로칼로리 15도씨를 기준으로 한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거는 14.5도에서 15.5도로 특별히 올리는 열량을 말하고 줄로 환산을 하면 대략 4.186 킬로줄을 1킬로칼로리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책이나 뭐 화학 이런 쪽에서는 4.184 킬로줄을 1킬로칼로리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BTU는 브리티시 더멀 유닛입니다. 그래서 물 1파운드를 화씨로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의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물 1kg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